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시장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을 하고 나서도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 890억을 좀 매도하다 보니까 전 종목이 자 오늘 정말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약세다 보니까 이제는 저점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천천히 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 차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하고요.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현재 주도주는요. 이런 약세 흐름에서도 사실상 현대차, 기아차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오늘도 강세로 움직이는 자동차 부품 섹터가 지금 현재 약세장에서도 돋보일 만큼의 전체적인 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수가 돌아서게 되면 사실상 시속 게임이 더 좀 나오지 않을까, 큰 시속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수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소재에서의 이 대부분의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돼서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5%대 약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지수 대형주뿐만 아니라 지수와 연결돼 있는 코스닥의 대형주 위주로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는 시장과 반대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가지런히 우상향 패턴이 1월 첫째 주부터의 우상향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디젠스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전공, 구형테크, 그리고 코리아 FT까지 대부분이 지금 현재 20%대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이 지금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잘 보시면서 접근해야지 이렇게 하락 장세에도 돈을 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상승장에서는 지금 지수에 연동돼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의 지수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종목이 움직인다면 조만간 시속 게임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섹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테마라고 좀 볼 수 있는 섹터는 지금 현재 지수가 약세 흐름에 보이게 되면 항상 등장했었던 에너지 관련주와 풍력 관련주, 그리고 조선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기성 이벤트 이슈로 좀 올라가던 섹터였다면 이제는 실적까지도 가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테마 쪽으로 실적 관련돼 있는 밸류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앞전에 이 패널 분들이 이야기했었던 로봇 쪽 섹터도 오늘 강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부 정책 관련주로 제일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 지금 힘차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UAM 뿐만 아니라 핵심 강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곡물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UAM의 5%가 오늘 15%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UAM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본다면 특히나 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을 로봇 쪽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주에 그 약세장에도 강하게 자 오늘 개파락의 양봉 오늘은 점핑 양봉을 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로봇주를 본다면 차라리 SPG가 좀 매도 물량을 살짝 나오고 있으나 5일선 위에서 단봉의 음봉 예, 잠자리가 나온다는 건 사실상 좀 보기 좋다라고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수 약세 해치 관련돼 있는 종목 섹터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자, GSE는 오늘 5일선 이탈한 자리에서 지수 약세에서 움직인 종목을 볼 수 있고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5일선 간통형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간통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 다음 흐름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 섹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장중에 해지의 능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으니 자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시고 5분당 다시 말해서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쪽에 이 풍력 쪽에 CS 윈드가 지금 현재 점핑 양봉을 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 좀 보는 기준 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골드크로스가 났고 내일 골드크로스에서 21선이 엉덩이를 깔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급은 어느 정도 유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오늘 약세장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약세장에서는 항상 방망이를 짧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이 내일의 이 지수 플레이를 체크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방망이 짧게 잡고 움직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국내 증시 주도주 현대기아차 그리고 주요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원바이오젠입니다. 자, 원바이오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인데요. 특히나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차상 피포젝 제조 전문 회사로서 창상 피포젝 피복제의 상처 부위의 오염 방지 및 피부 보호를 위한 사용되는 제품으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0%대 탄탄한 수익을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증설 효과로 인해 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약세장에서도 5일선 관통용 캔들을 만들고 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15,000주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는 이 4월 중순부터 60일선 돌파인 캔들 이후에 정배열로 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의 아직까지의 이 주도주가 이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아니면 좀 더 싸게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5일선에서 대기 매수를 붙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870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바이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트레이딩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 1,87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